대해서 배울게요. 피노누아는 굉장히 작은 송이를 가지고 있어요. 피노라는 뜻이 원래 솔방울이란 뜻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작은 송이 번치를 가지고 있고요. 낮은 타임과 옅은 컬러가 특성을 가지고 있고 산도가 유난히 높은 와인이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치즈랑 더 잘 어울리는 와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향의 스펙트럼은 아까 우리 배운 레드베리 계열, 체리나 라즈베리 꽃향기,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버섯이나 가죽 흙 냄새 같은 게 나요. 정말 잘 만든 피노누아를 드시면은 약간 비 온 날 숲길 걷는 그런 향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게 피노누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버건디 지역은요, 영어로는 버건디고요, 프랑스어로는 부르고뉴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시는 와인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1,000만 원이 넘는 와인들이 많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버건디 지역의 와인의 특징은 이렇게 약간 좀 클래식한 라벨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쌍뜨네라는 지역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루이 라투르라고 하는 이 브랜드, 그러니까 와인을 되게 좋아하는데 굉장히 스탠다드한 느낌, 그 연도의 느낌을 잘 살려서 만드는 것 같아요. 산지오베제 같은 경우는 환인감이 앞에 있는 피노누아보다는 조금 더 느껴지고요. 그리고 컬러는 연한 편이에요, 레드와인 치고. 그리고 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블라인드로 나라를 맞출 때 이탈리아는 무조건 산도로 맞춰요. 많은 설들이 있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이 토마토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그 토마토보다 높은 산도를 맞춰주는 와인이 잘 어울려서 이렇게 와인도 산도가 높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먹을 와인은 바로 페폴리의 키안티 클라시코라는 와인이고요. 클라시코 와인 어떻게 찾냐? 바로 이 수탁! 까만 수탁을 찾으시면 돼요. 이 까만 수탁의 마크가 키안티 클라시코라는 거고요. 어떤가요? 조금 더 묵직하게 느껴지죠? 같은 알코올 도수예요. 13.5인데도 탄인 때문에 바디감이 조금 더 묵직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탄인이 적정하게 있어요. 과하지 않고요, 절대. 숙성을 굉장히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숙성이 있는 와인을 많이 만들어내는 지역이 리오하 지역이고요. 산도가 꽤 높은 편에 속하는 편이고요. 체리향이나 나무향, 자두향, 여기서 말하는 자두는 한국 자두 말고 푸른 있잖아요. 서양 자두, 푸른이나 무화과, 그리고 스페인 토착 품종이라는 점. 리오하의 발달 과정을 보면요, 여러분 보르도 아시죠? 보르도. 옛날에 보르도 포도밭에 그 포도나무 역병이 돌아요. 그 역병을 우리는 필록세라라고 하는데요. 그 역병이 돌아서 몇십 년 동안 보르도에서 제대로 와인을 생산을 하지 못한 일이 있어요. 그때 보르도에서 유명한 와인 양조가들이 다 리오하로 넘어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리오하에는 그 역병이 아직 안 돌았거든요. 나중에 다시 돌긴 하지. 그래서 리오하로 가서 거기 리오하의 와인을 확 발전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리오하가 거의 스페인의 모든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와인을 만드는 지역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와인의 스타일을 우리는 세이버리하다 라고 해요. 좀 더 짭조름한 느낌이 나는, 뭔가 짜진 않은데도 뭔가 그런 맛이 나지 않나요? 그런 음식에 좀 더 잘 어울리는. 일단 까베르네 소비뇽은 안 드셔보신 분 없죠? 일단 탄인이 굉장히 많은 품종이고요. 그리고 컬러도 되게 짙고요. 그리고 숙성을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와인이에요. 3만 원대 와인을 사도 그래도 한 7년? 이렇게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숙성력이 있는 그런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독보적인 향이 블랙커런트라고 하는 과실인데 정말 까베르네 소미뇽에서 나는 그 향이 올라와서 신기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민트향 같은 화한 느낌, 허브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온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나무향이랑 시가향이 올라옵니다. 까베르네 소비뇽은 특이하게도 엄마와 아빠가 다 과학적으로 규명이 된 그런 아이예요. 까베르네 프랑이라고 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레드 품종인데요.
카베르네 프랑이라는 품종과 우리 화이트 와인으로 유명한 소비뇽 블랑이라고 하는 엄마가 만나서 나온 것이 바로 카베르네 소비뇽이라서 굉장히 이름도 딱 엄마 아빠에서 이름을 따와서 지었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보다 확실히 알코올 딱 더 올라오고요. 좀 더 묵직한 느낌? 탄닌도 치아에 꺼끌꺼끌하게 조금 끼기 시작했는데요. 되게 특이하게 시라 시라즈 품종은 이름이 두 가지예요. 프랑스에서는 시라라고 부르고요. 스펠링도 이렇게 써요. 시라즈는 스펠링도 다르고 이렇게 시라즈라고 읽는데요. 보시면 이거는 스타일의 이름도 되어버렸어요. 프랑스의 스타일은 조금 더 산도가 높고 타인이 좀 더 뭐라고 해야 돼? 잘 느껴지지 않는 좀 더 피도노아 같은 스타일을 추구하는 반면에 우리가 지금 먹는 호주의 시라즈는 진득하고 되게 농밀한 그런 진득한 검정 과실류의 그런 와인을 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타일이 달라요. 근데 공통적으로는 탄닌이 굉장히 부드럽고요. 컬러는 되게 다크하죠. 지금 와인 따르신 거 보면 되게 다크한 컬러를 띄고 있고요. 풀바디 스타일입니다. 양가라 와이너리에서 추구하는 와이너리 스타일이 좀 더운기보다는 조금 더 정제된 절제미를 좀 내고 싶어 해가지고 조금 더 중립적인 그런 느낌을 내신다고 보면 돼요. 프렌치 오크에서 숙성을 했고요. 바이오다이나믹 와인 같은 경우에는 양조나 좀 재배를 할 때 거의 뭐 화학 물질을 쓰지 않아요. 살충제나 뭐 제초제나 이런 것을 최소화 정말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탄닌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더 부드럽게 아까 첫 번째 아이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고요. 약간 후추의 화한 맛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약간 매운 느낌이 또 나죠. 뭔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테이크에 후추 많이 뿌려 먹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크랑 잘 어울리는 와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라즈입니다. 남은 와인 잘 즐기시면서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